선크도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 저번에도 무섭고 공격 반응 됐기래요. 멀치 감치해서 지금 일단은 커널부터 깨고 그 이후에 추후 공격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커널 수치 공격 하지만 정리해서 처지당합니다. 만약에 매딕이 둘만 같이 입성을 했더라면은 예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네, 지금 오네요. 지금 왜 혼자 옵니까? 예, 예. 이재동 선수가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예. 자 변형태 선수 중간에 스파이더맨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예. 공격이 장기인 변형태 선수가 자신의 장기인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예. 뭐 탱크도 잡히고 이렇게 디파일러에 의해서 병력도 좀 회군을 했고 말이죠. 예. 예. 이재동 선수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딱 하나예요. 어쨌든 3캐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네. 포캐스가 아직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네. 포캐스? 그렇죠. 포캐스가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별다른 견제 안 받았고 병력 네. 피해도 없었던 이재동 선수가 예, 경기를 또 잡을 수 있거든요. 변형태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대규모 교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센터 지역에 대규모 마이메설이 있었고 병력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국지전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 다시 한번 7시 스타팅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저 울타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카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6시에 앞마당쯤은 플레이그 6시에 앞마당쯤은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해처리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변형태 선수는 지금 센터 쪽에 마인을 넓게 매설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없단 거예요. 자, 스파이더 마인에 의해서 저글링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놓고 저거랑 지나서 말합니다. 예. 11시 전 멀티는 견제를 안 당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컷을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예, 이 지금 러커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갔기 예. 때문에, 예, 이 러커, 예. 예. 변형태 선수도 지금 11시 전 멀티 견제만 안 당하고, 적에게 포캐스가 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 변형태 선수 자원력, 전혀 타격 없었고, 업그레이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길 수 있습니다. 쫙 퍼지고 있는 변형태 선수 병력! 공이어 방위협이 됐습니다. 자, 지키기는 러커를 뒤로 물러내고 있는 변형태 선수 예. 스코징어의 측면에서 옆구리 예. 빠져나갑니다. 스코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예. 조금 더 압박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스코지가 아주 제 타이밍에 지금 강도를 했고 센터에다가 마인메설 충실히 해놓으면서 결국 이득은 지상 쪽으로 들어가서 이득을 볼 수가 없다면은 뭐 투드랍십을 기습적으로 써서 상대방의 본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노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이 네. 아주 껄끄럽네요. 중간중간에 예. 메이드 내는 마인. 변형태가 정말 잘한 건 무리하게 탱크 한 방병력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예. 통하는 타이밍도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탱크를 계속 뽑는 플레이보다는 벌처에 마인업을 해서 벌처 다수로 어쨌든 그 메카닉 부대를 운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센터 지역에 매설해놨었던 마인으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병력 이동을 견제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포카스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 7-3만원까지 다. 이재동 선수도 러커와 저글링 이런 시스템만으로도 지금 현재까지 포카스를 성공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문제는 아직까지 울트라가 다수 보유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울트라 보유되기 바로 직전 타이밍 즉 병력의 공백기가 살짝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타이밍이 한번 제대로 찔려서 여기서 눈물을 뿌린 정의조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자 스캔 뿌리면서 지금 병력들이 지금 털이 낙치기 시작합니다. 러커 내려가 안 맞으시거든요. 여기 틀리면 포캐스가 안 될 거예요. 저 여기 틀리면 포캐스가 안 돼요. 자 지금 디팔로 플레이그 다크소 여기서 딱 막았는데 11시 저지 6시 7시 저지 다크소 없지 않아요. 저 지금 다이너스 코널 타고 지금 넘어오거나 뒤에서 저글링들 지금 러커들 타고 오죠. 야 진짜 잘 버텨냈습니다. 막았죠. 결국 예. 포카스가 돌아오고 있어요. 변형태 울트라 다운 11시 그래, 아닙니까? 예, 그래도 변형태도 11시적 견제는 안 받았어요. 하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는 쪽은 어디냐? 변형태입니다. 예. 예. 왜냐? 이재동 선수가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포캐스를 먹는 것 치고는 엄청나게 다수의 러커나 디팔로를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은 울트라 리스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 자 그럼 5시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시 확장기지까지 지금 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병력의 공백기를 최대한 지금 없애기 위해서 저글링 러커 그 다음에 스쿼즈까지 간간히 계속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예. 변형태가 베슬만 잘 모으면 베슬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세 대 나왔는데 플레이가 있고 세 대 네네 예
이거 시간 이런 식으로 주면 조금 있으면 울트라 뜨거든요. 네, 뜨죠. 그러니까 테란의 8시 멀티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 라바 한꺼번에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변했어요 라바가. 울트라가. 그렇죠. 울트라가 나올 줄. 3위 형도 있긴 합니다. 변현 선수가 공사 방역도 있는데 울트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면은 계속 저글링에 의해서 센터를 테란이 지금 잡히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지금 울트라만 합류를 해준다면 멀티 쪽. 됐어. 스노폰 경기가 1세트부터 나오네요. 예,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예. 여기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테란이 이렇게 멀티를 먹고 이런 상황에서 이 멀티를 먹는 족족 그 모든 자원을 병력으로 쓸 수는 없어요. 테란의 그 시스템 한계상 어쨌든 자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 저그는 먹으면 먹는 대로 다수의 처리에서 뿜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스 유닛을 다 쓸 수가 있어요. 5시 5 가스를 저장해 놓고 있는 변혁태 선수입니다. 5시형 해처리 집중공격. 네, 이 해처리를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상대방이 다른 곳에 공격을 안 온다면은 예. 저글링으로 멀티 견제 해주면서 스커지 뱃을 따라다니고 이제는 울트라를 좀 모아줄 때가 됐습니다. 덩치 큰 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요. 덩치 큰 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스커지, 스커지 아닙니까? 스커지 센터 쪽에 지나가는 거 스커지 아닙니까? 스커지죠. 한 덩어리가 지나서 모두 다 어택이 지켰나요? 또다시 생나만데 예. 근데 이제는 예, 울트라 써야 돼요. 울트라를 써야 합니다. 왜냐면은 테란이 11시 안 다쳤죠. 게다가 8시를 먹었습니다. 먹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울트라 앞마당에 뭐 나온 거 아닌가요? 아직? 몸지. 이제 공이 방사업. 예. 이 정도 병력만 돼도 그동안 베스를 어느 정도 줄여줬기 때문에 네. 1A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센터 병력 잡아먹습니다. 센터 병력이 네. 잡아먹기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자, 베스를 다수 잡아 여지껏 그 잡아먹은 그 누적 데미지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방사업까지 되는 그 타이밍까지 잘 기다렸고 방사업이 된 이상 센터 쪽에서 머리리 예, 베스를 다수 없이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방사업 됐고 다시 한번 제대로 네. 해처리 공격을 변현태 선수. 그래도 참 변형태 예. 난전유도 잘하면서 다시 시격 멀티 그러니까 가스가 다섯 군데 돌아갈 만한 그 여지를 두 번이나 틀어막은 것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예, 마인. 예, 마인 매설 배슬이 없는 공백은 마인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렇죠. 예, 스파이더 마인 넓게 매설하면서 자 출발인데요. 8시 쪽으로 바로 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울트라 다수가 뛰기 시작합니다. 8시 쪽으로 뒤쪽에 쫓아내려고 예, 있는 예. 어우 더 많아요. 자, 미리 발견하고 이레디 걸고 뒤쪽으로 빠지는 거. 11시인데요. 예, 빗겨 예. 올라가면서 회로 만납니다. 두 선수 면역들이 가장 배슬을 메우고 있어요. 이 병력도 이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옆쪽에서 덮칠 병력, 옆쪽에서 덮칠 병력, 아직 좀 부족하네요. 네. 트랍입니다, 트랍. 트랍집이라고 있는 이재동 선수. 후속 병력이 왜 좀 부족할까 싶었었는데, 트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1시와 7시를 먹고, 예. 그리고 또 본질에 살짝 흔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예. 자, 이래 대신 일제히 울트라에게 걸리는 가운데, 트랍 병력이 올라갑니다. 대각선으로 1시로 기술을 잡고 갑니다. 본진이거든요. 변형태 선수의 본진 노리는 드랍이거든요. 예.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지금 대규모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막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그리고 울트라스가 네.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드랍은 드랍인데 6시 지역이 밀리면은 이제도 힘이 빠져요. 예, 힘이 그렇죠. 빠져요. 여기 지금 배슬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팔로가 자, 다크섭 딱 펴졌죠, 지금. 다크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예, 이재동 선수. 이거는 시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배슬이 돌아가서 수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는 동안에 진짜, 6시를 예. 지금 야, 여기가 이렇게 잘 버티네요. 계속해서 나이스를 타고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크섭으로 방어하고 있는 자, 한 번 더 어떻게 했는데요, 이재동이. 반면에 아직 11시는 진화가 더 됐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1시는 서프라이디포가 많이 깨졌고 네, 배럭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배럭이 11시 지역에 12번 뺏어놔서 서프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빨리 거둬내야 됩니다. 예. 이재동 선수가 울트라스쿠와 저글링을 파병시킵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7시를 치기 위해서 내려왔던 변형태 선수의 병력이 위기를 겪고 있고요. 예. 자, 일단은 본진 쪽의 드랍은 상대방의 공격 병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예. 야, 이 울트라.